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주어 단양 옥순봉 정상입니다.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주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 쪽으로 구단봉이 있습니다. 구단봉에서 보면 충주어 단양 쪽으로 해서 충주어가 아주 멋있게 경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호수를 건너면 가은산, 금수산이 보입니다. 오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부당 해고된 지 2415일째 됩니다. 현대중공자본은 최저임금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 70이 넘어가는 청소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미 퇴직을 했어도 벌써 퇴직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 수년째 해고당한 채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사히글라스 비정예 노동자 2063일째 부당하게 해고된 지 길거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일본 자본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자 기업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도 못해서 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저는 해고하여 지금 길거리 농성한 지 20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 해고도 697일째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승소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적각 대우조선 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기아자동차 판매 내부 고발자 박미 노동자가 해고당한 지 8년째 거리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 노동자에게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미 노동자가 즉각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삼성생명 본관 건물 안에는 현재 암보험 환자들이 오늘로 405일째 농성 중에 있습니다. 암보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쉬어도 모자를 판에 이 삼성본관 건물 안에서 세 번째 명절을 보내면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에게 보험 가입할 당시에 약관대로 안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순수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청와대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재벌입니다. 즉각 이들에게 안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고 이들이 병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백기환 선생이 떠나시고 삼오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오늘 모란공원에서 유가족들이 아마 삼오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름도 남김없이 백기환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여기는 단양 옥순봉이었습니다.